그리고 이 금색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서도 글자가 아니라 말로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용할까요? 예, 허용하세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엉뚱하게 떴네요. 선생님이 지금 영어로 설정해놔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한글로 바꿀게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거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말로 하더라도 이 마이크가 알아듣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영어로 검색을 했으니까 이제는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죠? 탑 스토리 구성도 똑같고 이 부분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분이시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분이네요. 이건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로봇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제 영어로 있고 다음에 보니까 People also ask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이 또한 물어보는 얘기들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주로 어떤 걸 질문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놀이동산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페이지는 이렇게 한글로 표현된 것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죠? 쭉 한글로 표현된 문서들, 한글로 돼 있는 문서들이 순서대로 쭉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순서대로 나타내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주도예요. 그죠?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놀이동산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각 놀이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주 유래성도 있고 제주 월드도 있고 뭐 제주 러브랜드도 있고 소인국 테마파크 쭉쭉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평가, 이용자들의 평가도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위치에 맞춰서 선생님에게 가까운 곳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집, 맛집. 선생님은 제주도란 말은 안 했어요. 구글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구글은 아, 지금 이 검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 어딘가에 있구나 해서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 맛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한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림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 근처에 순대골, 다다식당, 서부식당 이런 식당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본 집은 여기밖에 없네요. 서부식당.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이 그냥 글자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관심이 무엇인지 등등에 따라서 그 검색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이런 기술들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맛집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8살이면은 8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집들을 보여주고 선생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을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구글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이면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다. 이걸 구글은 어떻게 알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그냥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능을 이용해서 지능적인,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금식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금색을 잘해주는 회사가 되었답니다.